안녕하세요. BJ 수정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BJ들과 팬들이 함께 모여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모금 활동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BJ 수정과 함께하는 수봉찻집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부 방송에 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정말 도움을 받았으면 진심으로 좋겠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학대당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거기다가 우리 팬분들까지 도움을 같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우리 수정님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은 뜻깊은 시간을 오늘 가지게 된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봉사가 있다면 다시 또 불러주신다면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에 또 달려와서 봉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시간 돼가지고 또 가자회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에는 빠질 수가 없기에 달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래도 굉장히 지금 뿌듯하고 나오는 수익금은 또 저희가 기부를 하니까 또 우리 많은 팬분들이 정말 좋은 일에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1일 찻집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약간 좀 색다르죠? 항상 이제 저희 BJ분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팬들과도 함께하는 이런 기부 방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번에 이제 생각을 해낸 게 1일 찻집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티켓을 한정 판매를 했습니다. 또 오늘 굿네이버스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로 이제 기부금을 이따가 전달을 할 거예요. 일단 참여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 봉사활동을 항상 할 수 있게 후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얼굴 뵙는 것도 너무 반가운데 우리 또 와주신 분들 소중한 금액이 차곡차곡 모아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소중한 기부금을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중한 금액은 굿네이버스라고 우리 아이들의 치료비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부금을 전달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굿네이버스에서 나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박수 좀. 아, 자, 우리 또 굿네이버스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니까 어떤 단체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굿네이버스는 한국인이 만든 NGO 기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1991년도에 시작해서 주로 국내에서는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굿네이버스에서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12월에 심리치료비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12월에는 할 수 없다고 얘기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해 주셔서 아이들 놀이치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몇 번 더 이제 아이들이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네. 후원금을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네. 저희의 마음을 이제 좋은 네. 곳에 저희 대신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수원에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비밀 그룹 홈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보호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부족한 우리 치료를 지원을 하고 또 후원을 해주시면 학대받는 아동들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여기 오늘 와주신 BJ분들, 티켓 판매할 때 도와주신 BJ분들, 또 최대오빠, 소유비, 요미님, 베베님, 정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꼬북님, 그리고 또 구슬님도 오늘 BJ님이신데 오시고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BJ분들도 보고 또 다과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이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이고, 저는 이제 취지가 팬들하고 함께하는 금액이 얼마가 됐던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으고 모으고 같이 힘을 모아서 아이들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냥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무거운 얘기는 이제 끝났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